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. 30여 년 동안은 이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총리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, 올해부터는 이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합니다. 有6亿人，每个月的收入也就是1000元，1000元，在一个中等城市，可能租房都困难。 지난 2020년 우리 국회격인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당시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.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인데다 시진핑 주석이 자랑해온 샤오캉, 즉 풍족한 중국 사회를 정면 반박하는 소신 발언으로 읽히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. 정협과 전인대, 두 개의 회의를 뜻하는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중국 총리의 이런 기자회견은 앞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不举行总理记者会，如无特殊情况，本届全国人大后几年已不再举行总理记者会。 폐막 기자회견은 지난 1991년 리펑 총리가 처음 시작해 93년 주룽지 총리 시절 정례화됐습니다.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는데 취재가 어려운 중국에서 서열 2위인 총리가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혀왔습니다. 30여 년 만에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폐지된 걸 두고 낮아진 총리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개혁개방 이후 정치와 외교는 국가주석이, 경제는 총리가 맡아왔지만 시진핑 주석은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경제 분야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. 총리 기자회견의 전격 폐지는 시진핑 집권 3기 이후 1인 권력 체제가 더욱 공고화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읽힙니다.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.